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하 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도화살이라는 거는요, 연예인들이 많고 화류계 쪽이나 유흥업소 이렇게 종사자들이 많아요. 근데 일단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, 좀 섹시하거나 이쁘거나 또 이렇게 사람들 주목을 받는 그런 거, 그런 살을 도화살이라고 해요. 예. 근데 이제 도화살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성형수술도 있을 수 있고, 또 도화살은 많은데, 예, 사주에 또 도화살이 들어 있으면 얼굴 이쁘고 또 끌리는 그런 얼굴 아니더라도요, 사주에 들어 있으면 못생겨도 사람들이 꼬여요. 또 어떻게 보면 생긴 거하고 또 틀려요. 네. 예, 사주를 보다 보면은. 네. 이게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? 옛날에는요 좀 그걸 좀 안 좋게 여겼어요. 근데 지금은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, 예,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도화살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해요.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관상은요, 관상을 이제 볼 때는 섹시한 느낌이 들고, 또 눈도 눈망울이 촉촉하다거나 이렇게 애교살이 좀 눈 밑에 있다거나, 또 아니 입술이 좀 빨갛고 볼도 좀 밝으스레하고 좀 그래갖고 이렇게 이쁜 사람, 그리고 좀 이렇게 온유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묘한 느낌이 들고,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. 도화살이라는 게 있으면은 실제로 좀 주변 이성한테 좀 인기가 많고 그런가요? 그렇죠. 사주에도 있고 외모도 그러면은 인기가 많죠. 그러다 보면 또 시기 질투도 많이 따르는 거고, 또 여러 가지 또 도화살을 높이는 뭐 이렇게 사랑받는 부적이라든지 이성을 이렇게 부르는 뭐 나비 부적, 뭐 사랑부,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나비부적, 예. 살짝 들었던 건, 나비부적을 지니고 다니면은, 예, 이성한테 좀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, 진짜로. 예, 나비부적은 또 앞나비부가 있고 순나비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는 또 순나비부를 지니고 남자는 또 앞나비부를 지니고 그렇게 하죠. 그럼 주로 저 부적을 써가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?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. 네.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유흥업소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써요. 효과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오죠. 도화살이 많으면은 이 바람기가 맞는 거라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바람기가 좀 많이 있죠. 도화살이 많은 사람? 도화살이 많은 사람들은. 근데 또 그걸 또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런 것도 도화살의 일종이니까 그런 것도 있죠.